잠깐만요, 여기 안에가 너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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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떨려. 선생님 안 계실까봐. 또 기분 안 좋았어. 어, 비 온다. 잠깐만. 이 안은. 여러분, 저희는 수완사에 왔는데요. 비가 옵니다. 여기서 잠깐. 그래서 저희가 왜 수완사에 왔냐 하면, 회사에 식빵 부시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식빵 파티다 하고 맛있게 먹다가 문득 어느 절에서 이렇게 빵을 많이 보냈지? 하고 그 절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 우리도 그 절에 가면 빵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곳 수완사에 왔습니다. 가자. 아, 진짜 스님 안 계시면 어떡할, 진짜 마음이 쫄려가지고. 띵동, 괜찮은 거야? 띵동 하면 되나? 어, 진짜 안 계시는 거 같아. 어! 들어가? 들어가.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희 BTN 유튜브 팀에서 왔는데요. 혹시 묘당님?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하다가 저희가 지금 빵 부시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와중에도 식빵 잘라가지고 잼에 네, 발라먹고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좀 빵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까요? 빵을 만드는 건 이제 빵을 언제요? 지금은 못 만들죠. 지금은 못 만들고요. 숙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식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새벽에 반죽을 해요. 저희가 빵이 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빵이지? 네. 한성, 어디야? 한성유골. 아, 한성유골이에요? 이제요. 비텐을 많이 봐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열심히 들어. 선생님, 저희 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어? 문 열려있다. 문 열려. 223이죠? 네. 보세요. 딱 잘라내서. 아, 정확하게 220g 네, 맞춰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그리고 손에 너무 많이 뒹굴면 안 돼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여기에도 칼처럼 이렇게 바닥에 대고. 아, 정확하게 220g 네, 맞춰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자, 이렇게.
계란이 너무 늦으시는데? 진짜 한참 걸려요 이러다가. 아, 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보통 하다 보면은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전혀 오질 않네. 밖엔 다 끝났는데?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딜레이 시키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밖에? 네, 잠깐만요. 여기 아내가 너무 저기라. 저...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니 아니야. 바르지 바르지. 됐어 됐어. 바람 빠지는 소리가 좀 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엄청 더우시겠어요. 네, 더워요. 근데 이제 찜질방 대신 하고 저는 아이들이라 해가지고 네. 되게 서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저희가 그 속도 따라가는다고 정말 좀 더 우리끼리 먹을 걸 좀 더 나누고 그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함께 모이면 힘이 나서 더 잘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쭈쭈가도 잘. 네. 엄청 귀해요. 막 쿠팡으로 막 100개씩 주문하다가 떨어졌어요. 제가요, 스님. 이 우아하게 이 빵 만들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고 왔다가 이게 생각보다 전투의 현장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네. 빵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었어요. 하얀 눈이 네. 덮인 겨울에 네. 산 속에서 우아하게 정말 난로에 네. 커피가 끓고 네. 이제 맛있는 빵 냄새가 막 풍기고 네.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같이 뜨거운 빵을 나눠 먹고 네. 그런 꿈을 깨졌고 깨졌어요. 네. 어이 생각보다 굉장히 전투적인 네. 활동이에요. 네.
치즈바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 30개 갖고 돼요? 네, 돼요. 비용만 해도 엄청나시겠어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아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비명이에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과일 좀 사주세요. 뭐 이렇게 떡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무 데다 말도 못해요. 혼자 그냥 혼자 기뻐 기뻐 막 이러면서 네 드시세요. 드시세요. 여기서 주문 얼른 이제 들어가세요. 아니 내 작은 애들 다 한 거야? 하는 척해. 너네 방송을 아는구나. 빵 한 끼 몇 개? 똑같이 8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랜 시간 빵에 대한 믿음도 보여줘야 하고 또 그 빵이 정말로 얼만큼 유용한가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다 말렸잖아요. 스님이 왜 빵을 만드냐. 그게 뭐냐면 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깊었던 거죠. 근데 나는 그것을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절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다 우리 불교 안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아이들도 종교가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그렇죠. 언젠가 그냥 식빵 어떤 식빵이든 딱 봤을 때 네. 아 내가 이 절에서 식빵을 만들었었지? 그렇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포교가 될 것 같은 여기에 오면 오히려 근심 걱정도 풀고 마음도 풀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음식이었고 요리였지만 결국은 나눠 먹는 거고 그것이 조금 숫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아낌없이 주는 거고 그것이 이제 소외계층이었던 거죠. 너무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렇게 말로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눠드려요 하지만 나 하나 먹을 거에다가 한 두세 개 더 만들면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냥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맛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냉정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매일 저 혼자 막 먹어보는 거죠. 먹어보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하면서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하면서 계속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 빵을 만든 거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달 빵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빵으로 만든 오해 또 빵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 이런 것을 다 종합하고